자,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. 잘할 거세요. 잘하셨어요. 저 따라해주세요. 기운차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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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람차게. 보람차게. 활기차게. 활기차게. 희망차게. 희망차게. 우리 어르신들, 이게요, 굉장히 중요한 게요. 우리 2002년도에 이거 했었어요. 대한민국!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몸에 맸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만 외치면 다 같이 뭐해요? 한 번 더? 이거 하라고 안 시켰어요. 그런데 했죠. 이것처럼 날마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멘트를 하나씩 잡아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침마다 외치시는 거예요. 자, 주먹을 높이 들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? 기지개 하세요. 기지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? 우와, 한 다음에 뭐 하세요? 벌떡 일어나죠. 벌떡 일어나죠. 그렇죠. 일어나서 뭐 하세요? 걸어 나가요. 어디로 가세요? 이게 문제가 아닌데 틀리면 혼낼까봐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일어나시면 화장실부터 가셔야 돼요. 오줌 마려면 큰일 나니까 화장실부터 가셔야 돼. 화장실 가셔서 소변을 보신 다음에 거울을 보고 외치시는 거예요. 자, 주먹 들고 다 같이 기운차게, 기운차게, 보람차게, 보람차게, 활기차게, 활기차게, 희망차게, 희망차게. 다시 한번 외치실 때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기운.